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도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기 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는 그 절기로 매년 이렇게 드리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걸 이런 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 찬양, 이게 함께 가는 것인데, 찬양과 감사,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가 있어요. 기쁨의 노래도 있고 축제도 있고, 근데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교회 밖에는 감사와 또 기쁨의 노래가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 인생에 잘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귀한 것을 얻었다거나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나 장소에 갈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뭐 감사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나 찬양은 그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될 때,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우리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장애물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구분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의 구분점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중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역대 20장의 이 내용은 그러한 면에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죠. 북왕국을 이스라엘, 남왕국을 유다라 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뿌리는 남왕국 유다에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기에 반역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400여 년 동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지 않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요담이란 왕도 있고 히스기야라는 왕도 있고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전체에 새롭게 개혁을 추구합니다. 그 바로 앞장에 19장 9절에 보면 개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더욱 온 나라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개혁들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환난이 있게 됩니다. 20장 1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이 어디냐면 사해바다가 있죠. 길게 긴 고구마처럼 사해바다가 있으면 그 사해바다의 동편 위쪽이 암몬이고 그 반을 잘라서 아래쪽이 모압입니다. 지역도 있고 그 부족의 이름도 암몬족 속 모압족 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바로 사해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아람은 모압 암몬을 포함해서 지금의 시리아 지방까지 해서 그쪽이 전부 다 아람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 민족을 아람 족속이라고도 하고,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특히 1절에서는 특정해서 암몬과 모압이 치러 옵니다. 이제는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라는 곳은 사해바다 서쪽 중간쯤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옛적에 다윗이 사울의 손에 피해서 도망다닐 때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엔게디예요. 거기에는 샘물이 솟고 물이 흐르고 해서 그 사막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그 나무들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에 모인 이유는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군대들이 와서 광야 중에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와서 이제 엔게디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급박한 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외적이 침입해서 왔습니다. 군대가 들어왔어요. 두려운 마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대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는 대적에게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싸우려고 전쟁 준비를 하든지.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두 가지가 아니고 제3의 길을 갑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우리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간구라는 내용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간구한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내용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초점이 내 문제, 내 환경,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환경에 이렇게 환경이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주로 간구거든요. 근데 간구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초점, 기도의 중심이 내 문제, 내 환경에 맞춰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하나의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은.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마주치고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뒤에는 그 뒤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여기도 여호사밧도 바로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먼저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간구할 때의 초점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먼저 맞춰져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제 쭉 간구한다 이렇게 할 때 간구의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문제가 난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보이는 이 현상만을 보고 문제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간구하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간구할 때 그게 제일 먼저 고백이 돼야 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오고, 더 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동안에 모든 역사 중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쭉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7절에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 동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이에요. 두 번째 암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이 들어와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전에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 전능하심을 보여준 그 면이 회상되는 겁니다. 시편 147편, 이거 종종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147편도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면이 보여져야 되고 고백되어야 되고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기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 범죄에 들어갈 수 있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12절부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3절부터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과거형이죠.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거예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일단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나가면 바로 그것이 이행이 되었다 이거예요. 과거로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앉지만은 앉는 가운데 이제까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역사에서도 확인하지만 내 삶 속에 이제까지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 심지어는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유학생활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를 전도한 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은 뒤부터 또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점, 문제점, 또 이제 학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부 중에 그 남편이 그분이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본인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리고 또 그분이 저를 알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쭉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우리가 종종 우리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 다 잊어버려요. 내 눈에 눈앞에 문제만 보여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도 하셨고 저렇게도 하셨고 이런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근데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이 마음이 생기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데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잘, 다 잘 될까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조목조목조목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쭉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간구하러 할 때도 간구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역사하셨나? 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충분히 확인이 되면 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밝혀진 뒤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거기 보십시오. 12절 쭉 앞에 과거의 내용이 쭉 10절까지 쭉 나오면서 11절에서 드디어 문제를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11절 한 절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이제 7절에는 전에라고 나왔죠. 전에부터 쭉 역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복수한다 이거죠.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간구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셨는지를 쭉 먼저 봤습니다. 보고 나서 기도의 제목 간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간구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저들을 이길 수도 없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간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간구는 그냥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때하고는 달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이 확신이 든 상태에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똑같이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다르냐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냐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냐고요? 그 확신이 든 상태에서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간구.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셔요. 여기서는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확신을 더해 주지만 선지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가벼워져서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보십시오. 자, 1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가운데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영의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야하시엘이 하는 말이 15절부터 나오는데 야하시엘이 이르되, 거기서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제일 끝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여호사밧이 당면한 전쟁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 수없이 많은 장애물 통과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고 어떻게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 안목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어요. 어떤 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충분히 마음속으로 의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닫혔던 마음도 열리게 되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자, 17절 뒤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그러니까 19절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드디어 간구하는 중에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중요한 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모든 일을 미리 감사하고, 이게 여호사밧이 한 일이고 모든 지금의 성도들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간구를 해도 내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할 때와 지금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한쪽에는 이 찬양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전에 이미 감사가 있어요. 이 다른 쪽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 기도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에도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질과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안 보여요. 그 속에 불평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문제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계속 하나님을 흔든다. 나는 그래서 소나무 뿌리 흔든다, 나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냐 불평의 삶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에서 헌신과 열심이 많은 사람 중에도 온통 모든 생각과 삶이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부정적이고 그저 온 삶에 불평만 있어요.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감사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평은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뜻대로가 있어요. 그것대로 안 되면 항상 불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완벽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인생 전체 80년, 100년 중에 아,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 만족한다, 그게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며칠 아니에요. 몇 시간이나 될까요? 아닐 거야, 그것도. 몇 분이나 될까요?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바로 내일이, 내일을 모르는데 그 불안함으로 계속 준비를 하죠. 완벽하지가 않아요, 모든 면이. 현재의 환경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환경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진 빌 게이츠도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라 그래요. 어차피 인생은 불공평한 거니까. 모든 사람이 느낄 때 인생은 불공평해.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뜻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불평만 하고 살까요? 반면에 감사는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감사가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내 인생뿐만 아니고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또 우리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누구나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과 놓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사람은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내려놓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구역이나 또 뭐 주일학교나 찬양대나 각 부서마다 왜 꼭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합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감사할 수 있다니까. 교회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맡기세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이 있느냐 감사했느냐 두 가지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 잘해주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못해요.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 없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내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모든 환경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간구 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보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보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부족한 내 남편, 부족한 내 아내, 그 뒤에 이 부족한 사람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가 변치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여러분이 의심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부족한, 어차피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사람을 내게 남편으로 붙여주고 아내를 붙여주신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 직장 부하 직원 꼭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람은 변해가는 겁니다. 알고 보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부족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감사할 점이.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됐디까? 어려서는 매로 돼서 엄하게 해서 마음대로 할지 모르지만 점점 머리가 크면서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에 딱 맞는 자식도 없고, 그렇지만 그들이 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들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이에요. 현상 자체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여러분을 보살펴서 복된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 감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다 감사하시고, 교회 생활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들 다 감사하십시오. 완벽하게 마음에 들 데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꼬부부도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다 만족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해서 성실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백성의 삶입니다. 환경도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사람도 감사하고, 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완전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면, 어찌하든지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는 여러분이 가지 마십시오. 있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자꾸 영향을 미쳐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그 관점이 들어와요. 이 독입니다. 독. 불평하는 자체가 마귀의 독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뿌리면 뿌릴수록 그 독에 중독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자꾸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근데 다른 면을 보면 불평하는 그 사람, 저 사람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불평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헌신과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평이 많은 사람하고는 멀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 때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해요. 그렇다고 평생 불평만 하고 살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되고 나서 이제 와서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100년 전통인데 그동안에 가장 뿌리가 깊었던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평으로 넘쳤어요. 우리 교회가 모이면 불평하는 데였어요. 옛날부터 계셨던 분은 이해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니까, 부임을 하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안 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죽어요, 죽어. 누가 꽈도 꽈.
좋은 말 하나도 못해. 여기서 같이 잘 어울리려면 교회나 목사 비판을 잘해야 같이 어울려요. 그러한 분위기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게 뭉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깊어요. 큰 덩어리 뭉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 풀어놓고 하다 보면 다시 불평의 삶을 또 하게 되어있다니까요. 비판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하나님하고 와서 평생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예, 평생 비평하고 불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교회의 독이기도 하고 여러분 삶에 복받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쓰러뜨리는 비결. 오죽하면 제가 전에 모든 모임을 못하게 했을까? 기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모였다 하면 거기서 교회 비판. 그래서 못하게 했던 거예요. 건강한 모임이면 더 모이라고 하죠. 더 모이라고 합니다. 지금 훈련받은 사람으로 모임들, 그 건강한 모임들이야. 불평은 교만함, 아집, 자기중심, 이것의 마지막 열매로 드러나게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양은요, 겸손함, 낮아짐, 오직 하나님 중심, 그것의 열매가 감사이고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겁니다. 아니면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한번 하루를 재봐요. 왜냐하면 그 불평으로 넘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자기를 볼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핵심은 뭐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계속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를 받기 위해서 너네 감사하라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색깔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관점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뒤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것까지 보게 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인생에 감사가 생겨요. 계속 감사하고 살아요.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건만 보지 않고 그 뒤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두 종류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색깔이 불평의 색깔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낮아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삶은 자연히 모든 신앙생활의 색깔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감사하고 앉으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없는 삶,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면 심지어는 우리에게 환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